리추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표지에 보니까 비슷한 구호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생각보다 중요한 행동의 힘, 해보면 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목차에도 보니까 제1장의 제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행동하라, 마음은 따라온다. 지금 이 비슷한 구호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강조, 이게 뭘 강조하고 싶은지 뭐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이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결심이 중요하다, 이게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해도 그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경우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몸 가는데 마음이 간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증명하면서 책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거, 일단 움직여라, 먼저 행동해라, 마음은 뒤따라온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조건 심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가 오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을 소개하는데,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효력이 큰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사업장과 시장을 단순화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무조건 심플이에요. 사실 저는 이 책 내용도 안 보고요, 그냥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책 제목 무조건 심플, 이건 제 인생의 구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복잡한 거 없습니다. 아,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움직인다, 먼저 행동한다, 그러면 마음은 따라온다. 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 책 제목 무조건 심플, 이게 저에게 참 묵상하는데 그 굉장히 도움이 된 그런 책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각 없이 사는 그것도 문제지만요, 이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한 걸음도 행동으로 발걸음을 못 옮기는 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요, 소명받기 이전에 이 모세가 딱 그렇게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그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다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건데 막 복잡해요. 이게 막 계속됩니다. 막 읽다가 막 짜증이 나요. 막 하나님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아,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세 생각이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답답한 모세의 이 성경을 읽다가 떠올려진 시원한 구절 하나가 제가 떠올려졌는데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마가복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질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세요. 자, 마가복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 없습니다. 따르라 그러시니까, 주님이 따르라 그러니 뭐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싶으면요, 뭐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제가 29살 때 이민을 가가지고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 목사가 되라, 청소년들을 도와주라, 이게 여러분 막 엄청 복잡한 것 같아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저는 막 머리 복잡하게 굴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죠. 그 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내가 그냥 뭐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두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는데 뭐 생각 복잡하게 안 했습니다. 그 뭐 복잡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오죽 간단하게 생각했으면은 김포공항에, 그때 국제선이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국리도 안 하고 한국에 나왔잖아요. 그 모든 피해를 그때 신혼부부였던 내 친구가 다 당했는데 그 집에 보름이나 내가 머물렀잖아요. 제가요 생각 복잡하게 했으면 절대로 한국에 못 돌아왔습니다. 결혼도 안 했죠? 5남매 중에 막내죠? 온 가족들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시작한 지 지금 뭐 얼마 안 되죠? 네, 하나님 나 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10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명이면 가라면 가는 거죠. 분당 우리 개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부르시더니 내년에 개척해라. 아니 그게 지금 10월 말에 부르셨는데 내년이면 지금 얼마 남은 겁니까? 제가요 그때 중고등부만 하고 어른 사역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장례를 제대로 내가 집례를 치러보기를 했습니까? 어른들을 상대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때 제가 옥하는 목사님께 아이 목사님 지금 저 개척 못합니다. 그 이유를 10가지도 더 될 수 있었는데요 아직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옥 목사님 보면 하나님의 종 맞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해서 나한테 이런 명을 내리시는가. 아니 목사님 이미 다 기도하고 생각해서 명 내리 내가 뭐 따로 기도할 게 뭐가 있냐고 가볍게 받았죠. 그리고는 뭐 그냥 뭐 혼미한 개척하고 혼미한 몇 달을 보냈지만 지금 여러분이 결과를 보면은 아 그때 제가 목사님께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쩔 뻔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책 제목 정말 그대로 저는 봤습니다. 아까 그 책 제목 그대로 저는 무조건 심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부교역자들한테 막 요새 노래를 부릅니다. 생각 좀 줄여라, 생각 좀. 당신 생각 너무 많다. 아니 뭐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고 뭘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복잡하냐.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단순하게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이거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뭘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갔는지를 이제 내일 특별 새벽 부흥회 때도 오늘 말씀에 연이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정리해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가라예요. 가라. 자, 1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전제를 하나 말씀하세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전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가라라는 말씀 앞에 떠나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요, 이게 전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이네요. 게다가 그 떠나라는 강도가 점점 세지세요. 맨 먼저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뭐 이건 좀 쉽죠. 뭐 저도 고향을 떠났고 여러분 중에 고향 떠난 분 많으신데요. 그런데 떠나는 게 그것만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친척도 떠나라. 요건 또 약간 더 어려운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 즉 강도가 점점 세져가지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아, 이게 뭐 무슨 아파트 뭐 1동 뭐 몇 호를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을 떠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안 드귀드라는 분이 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과의 결별이 먼저 일어났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요,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 경제위기가 터지고 나서 온 나라가 이제 뭐 진짜 뭐 곧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그 사건 이후로도 막 우리나라에 막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막 갈팡질팡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책이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변해야 된다. 변하되만 제대로 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책인데 저는 지금도요, 이게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예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저는 한 번씩 이 책 제목을 되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거 왜 되내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익숙한 걸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익숙한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익숙함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그러나 왜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되느냐고요? 이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 익숙함에 안주하는 순간 도태하기 때문이에요. 권태감이 익숙한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이 제목을 저를 이제 다짐할 때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렇게 되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책 제목 하나 더 되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누가 내 치절을 옮겼는가. 그 서양쥐 두 마리가 무궁무진한 치즈가 공급되는 창고에 있으면서 점점 이제 치즈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창고를 물색하고 돌아보고 뭐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히 알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언젠가 이 무궁무진한 치즈가 없어질 때 당황하지 않도록, 이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 제가 짝을 이루어서 되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의 결별을 먼저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더군다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왜 떠나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오래 익숙한 너무나 내가 의지하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이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가라!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라! 거기 안주하면 안 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저는 여러분이 안주하던 그것,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부흥회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명령이 뭐냐? 간단해요. 복이 될지라. 이 명령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권면이고 축복이 아니고 명령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본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지금 복과 관련한 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복과 관련해서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복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어렵습니까? 아, 이건 막 연구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또 저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두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우냐? 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탑을 쌓았던 거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이름 내려고 바등바등 안 해도 하나님이 이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탑 쌓던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아니, 그 복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그 알량한 자기들 그 좁은 생각으로 좁은 머리로 그렇게 바벨탑을 세워나가니까 이게 애당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그게 되던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 좀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탑 쌓겠다고 애를 쓰시느냐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찬수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 철없던 29살 때 사실은 비즈니스 지금 금방 시작했는데 막 온 누나 형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억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내려놓고 한국 가라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좀 두려웠죠. 이 희생인 줄 알았죠. 이제 막 엄청 각오하느라고 막 그냥 막 몸살도 걸리고 그랬는데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를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에 순종해가지고 30살 때 한국 돌아와 이후로 31년 동안 제가 받은 복은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모르는 분 계세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뭐 성도님들도 그 복을 좀 누리셨다는 분이 많으셨거든요. 개척 초기에요, 이민 가기로 그 수속을 밟고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민 가기로 했는데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민을 안 간 분들이 계세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초창기 때 그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분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분당 우리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린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뭐라 뭐라 그래도 그 복은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임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막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거, 이 간단한 진리를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진짜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째,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실 뿐 아니라 둘째,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2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 첫 번째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여. 이건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준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3절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살아가야 된 이유가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찬수 목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살맛 나는 이야기예요. 제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3절에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뒤집어보고 책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구약학을 전공하신 장신대 하경택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이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은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너로 말미암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첫째로요, 이 너로 말미암아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는 이 축복의 중재자,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는 이 축복의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그 지난주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제가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제가 바로 내가 연락을 다 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복 받기 원합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복 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구하시는데요,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복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 드러나는 두 가지 이질적인 너무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한 달 전인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감 6장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헤롯 왕이 배설한 잔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헤롯 왕의 잔치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6장 21절 22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그 다음 보세요,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헤롯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은 뭐예요? 헤롯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목적을 가진 잔치예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그 헤롯 왕의 잔치의 비극이 뭡니까? 바로 자기만을 유익하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그 잔치가 가슴 아프게도 죄 없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비극의 열매를 낳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록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병이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축복의 오병이어의 혜택을요 세상 사람이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려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떡을 떼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예요. 이게 헤롯 왕의 장치의 특징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요,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은 자기 혼자 5천명분을 먹겠다고 탐욕에 쩔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게 세상이에요. 뭐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아픔이나 남의 그 굶주림 관심도 없습니다. 난 이 5천명분 다 먹을 거야, 나 혼자. 그러다 그냥 배탈 나서 그냥 자기 먼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나 혼자 5천명분을 먹겠다고 탐욕에 쩔어있는 이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헤롯 왕의 잔치의 특징인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그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이런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5천명분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기뻤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6년을 저한테 배운 제자가 있어요. 이제 제가 중등부하고 고등부 올라갈 때 이제 따라온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예비 신부를 데리고 인사를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득담을 나누는데, 아, 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노트는 다 낡아빠진 노트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그랬더니요,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거래요. 이야, 그 어린애가 이 좀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메모해놓은 거를 보여주고 뭐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잊혀졌던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청소년 사회 가면서 많이 가르쳤던 것 중에 강조했던 게 있는데요, 막 구호를 외치고 따라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뭐 한동대학교도 그런 모토가 있고 구호가 있고 또 이런 걸 외치는 교회가 많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92년도부터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따라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막 가르쳤어요. 그 막 공부 안 하면 네 엄마가 혹은 아빠가 공부해서 남주나,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공부해서 남줘?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해라. 막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 친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흘리게 중학교 애가 그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막 교회를 목회하면서 탐욕에 쩔어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순수한 그 동심으로 돌아, 아니 동심도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원래 자기랑 해당 없는 거 크게 잘해요. 이제 뭐 공부 다 끝났는데 뭐.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 소리가 확 준 것 같은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이 구호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 남주자.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세요. 아버지, 난 복 받기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가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 삭막한 이 시대에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 지난 19년은요, 뭐 하나님의 이 복을 뭐 말로는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받은 복은요, 이 송림 중고등학교예요. 세상에,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20년째 쓰고 있잖아요. 가끔씩 묻거든요. 학교랑 문제 없느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갈수록 사이가 더 좋아지는데 기적이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래 관계로 내가 요만큼 쓰고 이만큼 줄 테니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혜택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뒷거래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없거든요. 아, 근데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송림중고등학교가 이제 1위로 근무를 짓고 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직전에 분당의 규모가 큰 교회에서 이 강당을 빌려 쓰게 해달라. 그리고 뭐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요. 뭐 꽤 많은 장학금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뭐 제안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장님과 송림중고등학교가 눈물나게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그렇게 큰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장학금 같은 걸 제공해 주겠다는 그 학교를, 그 교회를 거절하고요. 그때 3, 40명 모인, 게다가 담임 목사는 완전 애송이, 42살짜리, 얼굴은 35. 임대료를 내고 뭐 장학금을 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고마운 이사장님과 학교가 그 큰 교회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여기를 주셨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흘려보내라고. 여러분, 우리 이사장님과 교직원들과 또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안 하면 그 도리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고마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복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흘려보내야 돼요.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29 교회가 분립되는 과정에서도 너무 가슴이 뜨거운 게요, 벌써 이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혜택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장소를 물색하는 중인데요, 많은 단체에서 호의를 베풀고 계세요.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요, 아, 이 29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여기 좀 써라, 괜찮다 써라. 그런가 하면은 일산에 있는 어떤 장애인 학교는 내 진짜 고마워요. 뭐 거기에서 지금 뭐 거의 써라. 또 어떤 신학교는요, 기존에 그 신학교 안에 이제 캠퍼스가 크니까요, 그 안에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써라. 아, 내 그 교회에 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청 불편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있는데 또 들어가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아, 물론 뭐 우리가 뭐 얌체같이 그냥 막 공짜로 뭐 그렇게 쓰고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장학금도 드리고 뭐 당연히 여러 가지 하겠지만 벌써 저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면 돼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5,000명분 다 먹겠다고 탐욕에 쩌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 돼요. 29 교회가 정말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세인데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11절 바로 그 다음에 12절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받은 복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이 흘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설교 마무리를 하고 이 찬양을 묵상을 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이 찬양 가사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가슴이 뜨거웠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절도 은혜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물된 동산의 그 축복을 가지고요, 그 후렴의 이 놀라운 꿈을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5,000명분을 혼자 먹겠다고 탐욕에 찌든 사람들은 절대 흉내도 낼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마음껏 이 찬양을 부르며 부르짖어 복 달라고, 주신 복을 흘려보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축복 있는 특세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벅찬 감격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어떡합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꼭 기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절 한 번 더 정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비록 나는 약하지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꿈을 꾸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홀로 걷는 인생길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내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예수 나를 보라 하네. 홀로 걷는 인생 아닙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 삶이 물된 동산 같기 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5천 명분은 나 혼자 먹겠다는 탐욕에 쩐 인생이 아니라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의 유통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단순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의 복을 누리기를 창조주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인생을 설계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 말씀하시면 주님 그 구름 앞에 다시 말할 때 인류는 여러 가지 내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그 말을 말하며 주님을 따르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순종하는 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과 결별이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된 것들 안에 입사해 살던 그곳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몸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 복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탐욕에 찌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게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 호흡하는 이것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의 잔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하나님 6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에베소서를 필사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공급을 받는 너무나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